2회를 맞이한 그 앞에서 함께하는 이 동문 시네토크인데 감독님들의 그 장편 입본기에 어떤 또 숨은 얘기들이 있을지 좀 나누어 보는 재밌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저는 한국영화 아카데미를 워낙 이제 이 말로 기억해요. 감독들의 사관학교라는. 실제로 이제 그 아카데미 소문을 들어보면은 수업이 너무 어렵다. 진짜 뭐 교수님들이 못 살게 한다. 계속 시나리오를 탈락시킨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아마 이제 그두 분은 뭐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역할을, 혹독한 역할을 하고 계실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진짜 아카데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또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카데미를 지금 이제 보면 정말 한국 영화사의 과거를 만들었고, 현재를 지금 책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열어가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토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오늘 아마 이두 분들도 지금 이제 그 역사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드실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바의 조실의 감독님, 네. 보이아 녹향의 네, 또 안주영 감독님 모셨습니다. 근데 두 분이 새로운 도전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비슷한 어떤 이렇게 문제의식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고충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이아 녹향 보면서, 아, 정말 이제 그뭐 독립영화 안에서 성장서사를 만드는 데 있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품들과 달리 이 영화는 뭔가 지독한 게 없어요. 지독한 게 없는데 그 안주영 감독님만의 어떤 화법으로 이 영화를 시장에서 보여주고 호응을 얻었던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디바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여성 감독, 스릴러 이런 거잘 접목 안 시켜왔었잖아요. 근데 또 그런 도전을 했다라는 점에서 두분 모두 굉장히 그러니까 또 새로운 지점들을 돌파했다라는 생각에서 좀 약간 두 감독 모두 힘이 좀 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시장 상황 안에서도 자기의 파워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약간 힘겨루기에서는 어느 분이 이제 우월을 가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란 생각을 하면서 그럼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소개를 해. 아카데미 28기 조슬리라고 하고요. 저는 그 디바라는 영화로 첫 상업 장편으로 이제 입봉을 했고, 지금은 작가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아카데미에서 사전 제작 과정에서 이제 그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학생자가 네, 즐겁게 장편 과정 얘기 나누면서 여기 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데미 32기 연출 전공 안주영이고요. 아카데미 정규 과정을 끝내고 장편 과정에서 이제 보이와 녹향이라는 영화를 네,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조슬의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새로 신설되는 사전 제작 시나리오 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독님들께 이 작품을 어떻게 좀 만들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출 의도라고 할수 있죠. 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10대 소년의 우리가 말하는 성장 서사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끝을 좀 비틀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만들게 되신 그 연출 처음에 이제 그 연출하시게 된거 어떤 이야기들을 메시지 전하고 싶으셨는지. 이 영화는 그 한국 영화 아카데미 장편 과정에서 찍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얘기를 아무래도 처음 찍는 장편이다 보니까 찾는 과정에서 발전을 시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성장 영화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조금 어두운 면을 다룬 성장 영화가 많았었던 것 같아서 저는 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그런 어떤 성 역할 같은 것들을 좀 비틀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고야 녹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디바에 대한 얘기를 디바도 감독님께 좀 연출 의도를 들어볼게요. 이게 진짜 승부의 세계, 다이빙? 잘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소재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다이빙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한 내면의 여성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진짜 겉으로 다 이렇게 다 해부해서 꺼냈다? 약간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혹시 다이빙을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실제로 다이빙을 배웠고요. 아 정말요? 네. 영화 때문에? 네. 처음으로 물 공포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얘기는 뭐 차치하고 처음에 그 원래 이 작품은 영화사 제작사랑 영화 감독님이 따로 계셨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영화 감독님이 좀 아는 사이였는데 원래 호러를 굉장히 잘 찍는 감독님이셨고 남자분이셨고 그래서 이제 제작사랑 이 작품을 이제 시나리오를 초고를 쓰셨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약간 더 아름다운 미스테리 스릴러를 원해서 좀 말하자면 이제 그 레퍼런스가 되는 블랙스완 같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제 워낙 호러에 조금 더 강점이 있으신 분이어서 어느 날 이제 전화 와서 내가 블랙은 만들었는데 스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영화를 뵙게 달라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이렇게 농담 삼아 이제 자기는 이제 호러의 강점이 있는데 좀 더 아름다운 미스테리적인 어떤 순간을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각색이 붙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감독님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각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대표님께서 그냥 만약에 네가 이걸 연출한다고 하면 어떻게 쓸래? 라고 하셔서 저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미스테리와 그 다음에 심리 극으로 조금 더 끌고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이야기는 조금 더 경쟁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이게 다이빙이라는 소재 자체가 이제 추락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최정상에 있던 어떤 한 선수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는 과정 자체가 이 사람의 어떤 내면 심리의 변화에 따라서 추락하는 과정과 맞물렸으면 좋겠다. 그게 뭐 관계가 됐든 그 자신만의 욕심이 됐든 욕망이 됐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렇게 한 인간을 좀 파헤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뭐 대표님께서 그러면 네가 한번 연출한다고 생각 써볼래? 해서 썼는데 이제 그게 제작사 방향이랑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하셔서 그때 마침 감독님한테도 다른 좋은 작품 의뢰가 들어온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잘 얘기해서 이제 감독님 다른 작품도 가시고 제가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개봉하시면서 관객들의 반응도 보셨는데 안중근님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반응들? 아, 이 작품을 만들기 내가 의도한 바대로 잘 좀 전달이 됐구나 하는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개봉하고 나서도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그 처음 상영했을 때 배우분들이 같이 안에서 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관객분들이 배우분들을 알아보시고 엄청나게 호응을 많이 해주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는 자리에 없었고요. 그래서 배우분들을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걸 보고 나서 아 다행이다라는 안도감과 그게 이제 제가 이 캐릭터들을 잘 보여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일 좋았던 기억.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출연작이 많지 않은 배우들이 이 보희와 녹양을 통해서 캐릭터로 관객들한테 사랑받고 캐릭터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연출하신 분으로서는 아, 내 캐릭터가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전달이 됐구나 이런 감흥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조수래 감독님은 그에 비해서 너무 유명한 배우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또 개봉하시고 관객들의 반응 접하시면서 또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이제 개봉을 해서 뭐 관객들이랑 대화를 나눌 뭐 그런 이렇게 자리는 없었고 평을 많이 찾아봤죠. 예. 그 마상을 많이 입고 많은 악플과 많은 악평과 이런 거 사이에서도 뭐 어쨌든 좋게 봐주신 분들도 있었고 뭐 근데 뭐 좋게 봐주셨든 나쁘게 봐주셨든 이렇게 많은 도움이 돼서 이렇게 뭐 제가 작품을 이제
제 딴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뭐 다르게 느끼시는 부분들도 인정을 할 수 있었고 뭐 그런 재밌었어요. 그 평을 찾아보는 과정 자체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평은 제가 제일 의도했던 대로 이제 써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데 이제 끝나고 났을 때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주인공이 두 명인데 이영이랑 수진인데 네. 내가 누군가에게는 이영이고 누군가에게는 수진인데 그러니까 그 관계가 계속 변화하는 사람 셈서 누군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수진이가 되고 어떨 때는 이영이가 되는데 그 지점을 조금 잘 포착 한 것 같다는 식으로 예, 그 좋은 평을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고 싶으니까 네, 네, 그 평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캐릭터지만 하나의 인물이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 진짜 좋은 평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독님의 어떤 그 시나리오 쓰시는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을 보상해주는 평가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결국에 이제 이 작품들이 그 장편이라는 정말 험난한 과정. 저도 주변에서 장편을 만들기까지 이제 그 작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진짜로. 와, 정말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저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그 자기의 어떤 그 시간들, 그런 거, 모든 것들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 분은 그 과정을 거치셨어요. 거치셨고 관객과 만나서 이런 좋은 평가도 받으셨는데 과정 안에서 어떤 또 도전 지점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감독님 이제 보유한 호기왕 같은 경우 아카데미 이제 그 장편 과정 프로그램 통해서 만드셨는데 단편 작업을 하셨었잖아요. 또 역시 아카데미 졸업작품으로 그때 이제 단편 작업 하실 때랑 이렇게 그 지난한 이런 수식어 붙여도 될까요? 장편 과정을 할 때는 좀 어떤 또 차이가 있었는지. 일단 물리적으로 훨씬 더 많은 기간과 또 사람들, 스태프들, 배우들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었고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이제 처음 장편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단편 찍어봤으니까 단편을 네 개를 찍는다고 생각하자 라고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네,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실제로 찍고 완성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네 배가 아니라 거의 40배 정도의 덩어리가 제가 만질 수가 없는 한 번에 만질 수가 없는 정도의 크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일단은 기간이 저는 조금 학교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편집도 제가 다 해야 되는 과정이어가지고 기간 자체가 거의 2년 좀 가까이 되는 기간이어서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저는 조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숫자로 얘기해 주시니까 고통의 크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단편 작업의 4배가 아니라 40배다. 네. 진짜 이제 최종 결과물을 받았을 때는 그 고충이 느껴지는 부분이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서두에서 얘기한 성장서사 하면은 특히나 이제 그 독립영화의 성장서사 하면 굉장히 어떤 장르성이 짙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용면에서도 좀 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살인이나 폭력 이런 것들이 그 성장 과정 안에서 조금은 사건과 결부되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 일들이 10대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겠구나를 좀 유추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두각을 나타낸 작품들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기억나는 작품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뭐 파수꾼이나 뭐 제 많은 소녀 이런 아카데미 작품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장르성이랑 같이 결부가 돼서 관객한테 일단 1차적인 충격을 주고 거기서 오는 이제 새로운 같은 것들을 보여줬던 작품인데 보유한 호기왕을 보면은 사실 여기 포스터에도 있지만 꼭 뭘 해야 돼요? 이게 이 영화인 것 같아요. 굳이 막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넣지 않고 이야기를 꾸려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이게 결과물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관객과의 접점도 생기지만 실제로 개발할 때는 약간의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좀 더 이제 그 이 영화의 센 부분들을 좀 넣어라 약간 이런 무언의 압력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거는 이제 외부적인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감독님 스스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필요성을 좀 느끼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투쟁을 하셨는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외부적으로는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제 스스로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망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제가 옛날에 단편 찍을 때도 생각했던 건데 이제 아무도 죽지 않는 그런 성장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사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현타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왔던 거는 다 만들고 나서 개봉하고 나서도 이제 제 영화가 너무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스스로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그 스토리 플롯의 개발과 더불어서 이제 크기까지 결정이 되는 거군요. 네. 좀 작은 영화? 그러니까 주목도가 낮아지는 영화 이런 것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결국에는 안주영이라는 그 창작자 크리에이터의 그런 그 정체성을 좀 확립하셨는지. 근데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영화를 보시고 뭐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거나 좋은 얘기를 해주실 때 그런 것들이 네, 상쇄되는 것 같아요. 영화는 확실히 이렇게 만나서 이제 그 손을 떠나는 순간에 감독님한테 오는 보상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즘 진짜 코로나로 많이 못 만나게 돼서 저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코로나로 네, 많이 피해를 보신 조수래 감독님께 마이크를. 근데 그 상업 영화로 보자면은 사실 이제 그 55억 순제작품 5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막 돈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좀 중급 규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제 그 이 작품 만드실 때 이제 그 이 장편을 만드는데 중급 규모라고 하는 그 작품 만들 때 어떤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일단 제작 환경에 대해서. 우선 P&A를 제외하면 40억 정도의 규모의 순제라고 하면 그 정도였는데 그 이 작품 자체가 그 수영장신이 워낙 많고 수영장에서 이제 그 자유낙하하는 장면을 이제 찍어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이빙장을 가보면 이렇게 층고가 굉장히 높은데 거기 뭘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고소작업자를 불러다가, 그러니까 영화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소작업자를 불러다가 막 천장에 뭘 달고 막 별걸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장비와 그 영화 장비가 아닌 장비까지 막 써보고 사건 사고도 워낙 많았고, 그러니까 뭐 카메라도 막 해먹고 진짜.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작비적인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다들 스태프들이나 뭐 배우들이나 저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걸 어떻게 구현해 보려고 한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시도도 안 해봤고 이 영화에서 사실 수중 장면이 거의 영화 러닝타임의 10분의 1 중 10분의 1보다 더 넘거든요. 그리고 다이빙 장면 11번 정도 나오는데 같은 샷으로 찍은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현하고 싶었던 게 다 구현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이빙 장면을 반복적으로 찍진 않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엔 어떤 부분에서는 좀 그런 것들은 같이 성취해 나가는 어떤 만족도 같은 것도 좀 있었고, 예, 물속 장면이 정말 찍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5m 수심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밖에서 한 시간에 한 셋업 정도를 할 수 있다면 물속에 들어가면 6시간에 한 셋업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우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예. 근데 진짜 다 같이 좀 으쌰으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배우들도 되게 훈련을 많이 해서 도와줬고, 예, 저희도 어떻게든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 많이 했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좀 약간 선례를 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촬영의 난이도나 이런 걸 보면은 기존에 그냥 관습적으로는 이제 남성이 많은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데 제작자가 여성 제작자, 그리고 감독님 이제 그 여성 감독, 그리고 여성 서사, 여성 배우, 여성 캐릭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특히 이제 많은 장비가 필요한 이제 촬영 분야에 감독님이
여성 촬영 감독님이세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여성 촬영 감독님 자체의 수가 굉장히 한국에 많지 않고 활동하시는 분들, 1세대부터 활동하시는 분들도 여성으로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할 정도로 좀 이제 소수인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꾸려놓은 결과물들을 보면은 약간 좀 의지를 가지고 구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좀 이 여성 서사나 여성 캐릭터의 개발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의기투합한 지점도 있으셨던 건지, 이렇게 여성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그 우선 제작자 중에서는 유명 제작자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으시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성 제작자셔서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시나리오 각색 과정에서 원래 계셨던 감독님도 남자셨고, 근데 이제 그냥 이 시나리오를 이제 제가 썼던 버전을 조금 더 마음에 들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선택된 거라서 어떤 꼭 여성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촬영 감독님을 선택할 때는 저희가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우들이 수영복을 입고 연기를 계속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다이빙도 해야 되고, 몸을 계속 써야만 하는데,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어쨌든 촬영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카메라랑 배우가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는, 촬영하는 사이에는. 그러니까 배우가 좀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저는 남성분들을 비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수영복 입은 여성 배우를 촬영할 때 다른 시각이 조금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조금 같은 성별이면 좀 그런 게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성 촬영 감독님, 촬영 감독님 확실히 좀 여성 촬영 감독님 찾아서 하게 된 게 있고요. 네. 그 실제로 현장에서의 그런 지금 감독님이 좀 의도했던 부분들과 실제 촬영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떠셨는지. 우선은 촬영 현장 분위기는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앞에서 뭐 현장 분위기가 나쁜 걸 티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워낙 이렇게 촬영 자체가 어려워서 그랬지 뭐 현장 분위기가 나쁘고 뭐 이랬다고는 저는 못 느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수영복 얘기만 잠깐 네, 더 하자면 그런 지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되게 어떤 면에서 나중에는 샷을 짤 때도 야 이건 조금 그래 보일 것 같아, 약간 수영복이니까 그래 보일 것 같아, 이거 피하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다이빙 선수들이랑 제가 되게 코치님들이랑 다이빙 선수들이 되게 친하게 지내고 뭐 자주 이제 대회장도 가고 저도 이제 다이빙을 배웠고 이렇게 하는데, 다이빙 선수들은 정말 수영복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영복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내 운동복이고 내가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인데 그걸 부끄러워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오히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우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 이거 그냥 작업복이다, 전투복이다 라고 생각하자. 왜냐면 이제 대회 자체는 전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영복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샷을 짤 때나 뭐 할 때나 정말 그냥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이 분위기나 샷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대로 찍고, 내가 그런 시각을, 내가 그런 시선만 가지지 않으면 관객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겠구나. 배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배우들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해줬고, 저도 그래서 그 뒤로는 조금 그걸 찍는 데 있어서 조금 서로 편해졌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말하려는 바와 어떻게 보면은 그 수영복을 입은 여성 주인공을 카메라가 바라보는 이런 기술적인 지점이랑 결국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이제 보이한 우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어떤 그 자기의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 이 영화는 아버지가 성소수자라는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결말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간섭적인 것들을 탈피하려는 구성 자체가 아예 그걸 못 감독님께서 말하고 싶은 반전이라면 반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반전이 뭐 충격 효과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시작부터 조금 기존의 성 역할을 조금이라도 비틀어 보고 싶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했어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원래 뭐 아빠를 꼭 만나야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수정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 만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어차피 이 영화는 그런 다양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아빠의 캐릭터가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찾았을 때 네. 그냥 뭐 싫다 좋다가 아니라 좀 아빠가 왜 그랬을까라는 걸 좀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를 성소수자로 설정을 했는데 사실 그것에서도 저는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게 아빠의 서사가 많지 않아서 이걸 제가 약간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반전으로 활용이 되긴 했지만 최대한 그걸 좀 줄이고 싶어서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려고 네. 네,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영화를 보시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사실은 보현호경이 그 사건의 연속은 아니지만 이 로드무비라는 형식적인 그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로드무비라는 형식에 굉장히 잘 부합되는 작품이고 같이 연관되는 작품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시나리오로 쓸 때와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할 때는 이 장소의 이동이 많다라는 거는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독님도 이제 그 형식적으로는 그 로드무비를 촬영할 때 가지는 난점 같은 것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좀 도전이셨고 해결 방식을 어떻게 좀 찾아 나가셨는지. 확실히 이제 학교에서 작품을 찍다 보니까 제작비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제한된 금액 안에서 아카데미 비판하시는 거죠?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학생님들. 네. 네. 제가 찔 때는 아무튼 조금 그래서 근데 그 로케이션이 그러니까 그 로드무비가 이 영화를 표현하는 부분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로케이션을 사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PD 친구랑 얘기를 많이 하고 제 의견을 존중을 해줘서 이제 찾으려고 했던 중점을 뒀던 지점은 사실 뭐 되게 특이한 공간이나 섭외하기 어려운 곳을 찾는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아이들 둘이서 계속 어른이 없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른들은 되게 일상적인 공간인데 아이들 둘만 딱 놓여 있었을 때 뭔가 약간 생경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공간들을 찾으려고 해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 다 나오는 데가 뭐 지하철 뭐 네. 그냥 예, 뭐 술집 골목길 이런 되게 일상적인 공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발품을 그냥 많이 팔아서 예, 공간을 구하는 예. 아 결국에 제작비 충당을 발품으로 하셨다는 근데 진짜 그 10대의 그 자기들의 공간이 확실히 있는 그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되게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이 어떤 두려움의 공간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지점들을 그 많은 공간 안에 잘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고생 많이 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발품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왜 이 길에 접어드셨는지 그 얘기를 좀 차근차근 그 들어보죠. 과연 이런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두 분은 언제부터 예상하셨을지 지금도 만족하고 계시는지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한국영화아카데미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그 영화를 언제부터 또 하시려고 하셨었는지 좀 초기 얘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살 때부터 아, 영화감독이 되겠다고 말하고 다닌 건 중학교 때부터였는데 제가 전라도 광주에 있던 애라서 그때 당시에는 뭐 지방에 살던 여자애가 뭐 영화감독을 한다니까 다들 무시하는 어떤 분위기였고 제가 원래 약간 남이 못할 거라고 하면 꼭 하고 싶어하는 약간 청개구리 재질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수능 보고 이제 영화과를 가겠다고 했더니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는데 어차피 이제 그 가정환경이 그렇게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가지고 어차피 이제 제 돈으로 다닐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하고 서울 올라와서 정말 이렇게 안 해본 알바가 없고 뭐 종류만 36개인가 다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그 학교 다니면서 뭐 알바 4개씩 뛰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동대를 딱 졸업하고 나서 연출부에 들어갔는데 계속 엎어지더라고요. 영화가 연출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운이 없나? 이제 영화가 그러니까 내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학원 강사를 하면서
이제 영화의 꿈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 때쯤에 이제 아카데미에 가면 영화비를 대준다더라. 너 같은 거지도 거기 가면 영화를 찍을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아카데미 한번 지원을 해볼까? 해서 이제 아카데미에 지원을 하게 됐고 정말 운이 좋게도 그 해에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아카데미라는 소굴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 감독님께서는 이제 그 장편 연출까지 연출로 바로 직행을 했다기보다는 각색 작업, 각본 작업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뭐 소셜 포비아나 가려진 시간, 택시 운전사 이 크레딧에 감독님의 그 글들이 올라가 있는 그 글 작업을 많이 하셨었는데 조금 그러면은 연출 기간을 유예를 하신 거예요. 그 기간에 이제 그 연출은 안 하겠다 뭐 생각하신 거였을까요? 네. 저는 그 생계형 인간이어가지고 영화는 돗벌이였어가지고 뭐든 들어오는 일은 한다 입장이었고요. 네. 제가 그 아카데미 졸업할 때 이제 장편 과정에 장편을 냈었는데 교수님이 안 뽑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카데미로는 머리도 안 두고 자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데 근데 이제 그때 엄태화 감독이 인투기를 좀 같이 써달라 이렇게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제가 뭐 감사하게도 인투기라는 작품에 이제 각본에 참여를 하게 됐고 참여하고 직후에는 이제 또 엄태화 감독이 또 연출부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상업 이제 단편 모음이긴 했는데 무서운 이야기라는 이제 거기에 이제 연출부를 하면서 그때 꿈은 전문조 감독이 꿈이었어요. 전문조 감독이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름도 조시고 이래가지고 평생 하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연출부 일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거 끝나니까 연출부 오빠들이 저 이렇게 그 조 감독님이나 뭐 다 이렇게 불러주실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한동안 본인들이 영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쉬는 타이밍에 이제 또 이제 뭐 국가에서 하는 그 멘토 정해줘서 다달이 100만 원씩 받으면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거 했더니 이제 신철 대표님이 그 멘토셨는데 신철 대표님 밑에서 이제 들어가니까 신철 대표님 뭐 이것저것 써봐라 이래가지고 그때 썼던 작품 중에 이제 하나가 영화의 침묵이라는 작품이었는데 그게 CJ 그 버터플라이 혹시 네 시나리오 제작 지원 그 프로젝트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래 연출 준비를 3년을 하면서 도중에 이제 소셜포비아를 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셜포비아 인투기 그리고 영화의 침묵 당선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본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 돈 되는 일은 하기 때문에 각본 일이 들어오면 계속 한 거죠. 연출 준비하면서도 이제 영화의 침묵 3년 준비하면서도 계속 각본 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각본 각색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연출도 사실 뭐 내가 꼭 연출을 해야지 막 감독이 꼭 돼야지 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그 타이밍에 영화의 침묵이 엎어졌고 그 타이밍에 디바를 찍을래? 하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된 거고요. 여기 교수도 돈 없을 때쯤에 하시네요. 하게 됐습니다. 네. 약간 굉장히 물 흐르듯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중인 건 거죠? 잘. 네네.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네. 이제 OTT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OTT로 이제 넘어가야 돼서. 네. 어디든 불러주십시오. 네. 그러고 계시면. 우리가 어디서 조수래 감독님 이름을 발견하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물살의 흐름이. 근데 다행히 또 이제 그 모든 물살의 흐름이 지금 한국 영화, 한국 이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에게로 집중되어 있어서 약간 흐름을 잘 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네.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이 영화에서도 이 녹양이 카메라를 들고 계속 이제 찍어요. 이 모든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독님은 녹양을 이제 자기 자신이라고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되게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영화를 좀 꿈꿨던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감독님에게도 또 이제 그 어떻게 연출자의 가정까지 들어오게 됐는지 입문 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릴 때부터 저도 좋아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녹양이처럼 카메라를 들고 다닌 건 아니었고요. 네, 뭔가 비싸니까. 네, 그때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은 했는데 좀 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언저리에서 이렇게 뺑뺑 돌다가 실제로 찍지 않으면은 이렇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영화를 좋아하고 보는 것만으로는 계속 해소가 되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가지고 조금 늦게 이제 영화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때 마침 또 이제 주변에서 계속 아카데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마치 꼭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지 않으면 영화를 못한다. 이런. 네, 제 주변에서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영화를 만들려면 아카데미를 거쳐야 된다? 네. 저는 사실 영화과를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되게 막막하기도 했었고 주변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영화를 해야 되는지도 전혀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네, 그래서 네,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아카데미를 오게 돼서 네, 좀 늦은 나이에 사실 영화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조수래 감독님과 다르게 물 흐르듯이는 아닌 건 거죠? 이해는 되게 평온해 보였을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물장구를 많이 쳤던 아, 네. 그 물 흐르듯이 물장구를 치면서 네, 두 분이 오셨는데 아니, 사실 아카데미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막 뭐 이 아카데미지만 또 아카데미에 수상을 하신 봉준호 감독님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한국 영화의 역사를 만드신 분들. 혹시 들어오시기 전에 와 정말 나도 저 감독처럼 어느 분의 그 지표로 삼은 좀 감독님들이 있으셨나요? 아, 아카데미 출신 감독님들 중에. 저는 그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학 다닐 때는 제 영화 찍고 알바하고 이거밖에 안 했어가지고 다른 정보가 전혀 없었고 아카데미도 그냥 그 예, 돈 대준다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지 사실 아카데미는 잘 알아보거나 하지 않았어가지고 근데 들어와서 봤더니 너무 유명한 감독님 너무 좋은 감독님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여기 졸업하면 저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렇지는 않아서 네. 지금은 너무 유명해지셨지만 네, 정말 봉준호 감독님을 초기작 때부터 많이 좋아해서 네, 저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건가 했지만 뭐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리셔서 너무 멀리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작품도 네, 그런 또 관객과 호응할 날을 기다리면서 네, 또 다음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영화를 연출할 때 그 얘기와 더불어서 어렵다 이거. 이 질문 어려워요. 세 가지 키워드로 들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위해서 필요한 자질을 제가 말하기에는 아직 제가 너무 부족해서 뭐 사실 부끄러워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항상 딜레마 스토리 인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인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인물이 뭔가를 겪어가는 게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질이요? 세 개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저는 사실은 제가 뭘 잘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냥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약간 지구력? 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정말 스타일이 달라서 저는 막 엄청나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거나 막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타입은 아니어가지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좀 비실비실 거리면서 좀 오래가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저한테는 지구력이 제가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그 디바 영화 연출 시 제작사나 PD와의 갈등이나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여쭤보셨는데 그 PD랑 감독 그리고 제작사랑 감독이 불화가 없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영화를 어떤 이제 진행해야 되는 어떤 입장 자체가 굉장히 다른 포지셔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로 안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싸우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파트고요. 저는 이제 특히 제작자 대표님이랑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의기투합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단계까지는 서로 정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뭔가 이야기도 굉장히 이렇게 잘 맞고 또 대표님의 어떤 추진력을 저는 굉장히 사랑했고 사랑하고
대표님은 또 저의 어떤 사랑하고 대표님은 또 제가 가지는 어쨌든 이렇게 날것의 어떤 감성 이렇게 뭔가 해보려는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을 좀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많이 맞춰갖고 이제 촬영 단계에서도 뭐 이렇게 계속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서로 이렇게 많이 부딪혔다기보다는 같이 이겨내야만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후반 작업하면서 이제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지금 업계에서 사실 신인 감독이 가지는 어떤 포지셔닝은 아마 흉흉하게 많이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의 그 신인 감독은 그 연출 막내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돌 정도로 감독이라는 위치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그 어떤 세대에서는 감독이 사실은 만드는 게 영화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 시대인데 오히려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웠던 건 대표님이 저를 감독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자꾸 네. 그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장난이고요. 아, 그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정말 근데 치열하게 정말 많이 싸웠어요. 한 컷 가지고도 뭐 한 프레임 가지고도 네. 네, 뭐 저희가 또 특히나 이게 심리 미스테리고 구성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망상과 현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되게 분위기나 톤 앤 매너가 많이 바뀌거든요. 사실 이게 좀 러닝 타임이 짧은데 이제 드라마 파트를 조금 많이 쳐냈어요. 저는 이제 그 드라마 파트가 꼭 필요하다고 이제 우기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대표님이나 이제 어쨌든 투자사 쪽에서는 조금 더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이제 그 시국도 안 좋고 안 좋은데 굉장히 그 좀 더 장르적인 느낌으로 좀 더 편집을 하기를 원하셨고 거기서 많이 부딪히고 많이 치열하게 얘기하고 고민하고 정말 버전만 편집 버전만 뭐 농담이 아니라 버전만 한 4, 50개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버전만 그 버전을 더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까지 포함하자면 뭐 100개는 훌쩍 넘어갈 거고요. 저도 저만의 버전 자체도 대여섯 개가 있었으니까 저 혼자 작업한 버전도 결과가 아쉬웠든 안 아쉬웠든 뭐 흥행이 됐든 안 됐든 그 끝까지 치열하게 서로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후회 자체는 조금 덜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많이 부딪히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부딪힐 수 있으면 좋은 환경이에요. 부딪힐 수조차 없는 환경이 되게 많거든요. 네.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네. 이제서야 좀 오늘 못 가세요 이제. 감독님의 그 웃음 코드를 분석을 해보니까 본인한테 되게 비판적, 본인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전반적으로 비판적인데 거기서 오는 약간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모두 공감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웃고 있으면서도 내가 막 웃다가 속으로 요거 좀 쓴소리 같은데 웃어도 되나? 약간 뒤통수 치는 네, 이 매력들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네, 꼭 안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많이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소개해 주실 때도 뭐 두 여성 감독님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뭐 원튼 원치 않든 지금은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워낙 이제 그 수적으로 이제 그 영화를 장편을 만드는 감독들이 여성 성비 이제 그 성비로 봤을 때 여성이 많지 않았고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수치적으로도 좀 이제 그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장편 영화를 만든 여성 감독들의 좀 역사를 보면은 최근 감독님만 해도 뭐 이경미 감독님 같은 경우 미송당무 만들고 나서 비밀은 없다 만들기까지 8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현희 감독님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그 어깨너머연인 만들고 나서 미싱 만들기까지는 한 9년?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남성 감독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여성들은 이제 평균치를 냈을 때 두 번째 장편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지점은 감독님도 좀 고민했던 지점 지금 고민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작품 만들고 나서 더 그런 고민이 깊어질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어떻게 이제
이제 그 체감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관객분도 이 질문을 하셨어요. 한국 영화 산업에서 여성 영화 감독으로 살아남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두 감독님께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업영화 진영에서 작품을 이제 그 연출을 하셨고 또 이제 그 안주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독립영화 진영에서 또 이제 그 연출을 하셨는데 각각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그 조수열 감독님 먼저. 네. 네, 그 우선 여성영화 감독이라는 수식어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적 열세 때문에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붙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시국이고요. 그러니까 추세고요. 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연출할 때만 해도 약간 상업영화단에 그 젊은 여성 감독이 없다 보니까 어디 가서 감독이라고 하면 네? 네가? 약간 이런 시선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저 그 디바 찍고 나서부터는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네.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홀리우드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 영화 산업이 있는 나라에서도 다 있는 부분인데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관객들이 이제까지 어떤 비슷한 어떤 그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다른 영화나 아니면 다른 스타일의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게 어느 한계점이나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남성 감독님들이 다 똑같은 영화를 찍는다가 아니라 어쨌든 그 상업영화 안에서 남성 감독님들의 시각이 워낙 많이 이제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성 감독의 시각으로도 조금 더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OTT라는 조금 더 넓은 산업까지 이렇게 넓다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조금 더 장르성이나 아니면 작품의 숫자 자체가 조금 더 많아진 작품들이 들어오면서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네. 그 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는 그 여성 감독의 특색 있는 작품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여성 남성 뭐 나누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 여성 감독이 만드는 영화라고 따로 구분 짓는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만들고 계세요. 근데 그 수치로 봤을 때는 이 2020년 통계치인데 성인지 비율 여성 감독이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21.5%예요. 여성 감독이 2020년에 그 상업 영화 그 개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20%가 넘은 건데 그 여성 감독이 영화를 만든 게 20%가 넘은 게 2020년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조수르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제 이 수치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앞에 이제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가속이 붙어서 더 빨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좀 그러니까 발전한 속도도 빨라질 거고 아카데미라는 이제 이런 좋은 그 인재 육성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영화 진영에서는 또 어떤 체감을 하고 계실지도 궁금한데 사실 뭐 이제 최근에 그 뭐 벌새나 뭐 남매 여름밤이나 뭐 이런 작품들 찬실이는 목동안지도 있지 이런 작품들 보면은 계속 이제 그 뭐 이 여성 감독임 떠나서 여성 서사 여성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좋은 관객들한테 좋은 호평도 얻고 있고 안주영 감독님도 그 안에서 이제 그 이 어떤 작품들이 읽혀지는 지점들도 있고 그래서 감독님은 이 여성 서사 독립 영화 안에서의 그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사실 독립 영화에서는 상업 영화보다 훨씬 더 먼저 뭔가 이미 그 숫자가 비등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 단편 같은 거는 확실히 그랬고 장편에서도 제가 고위의 녹영으로 부산을 갔을 때만 해도 거의 10편 가까이가 그러니까 반 이상이 여성 감독님들 작품이어서 그것도 약간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활동을 이미 충분히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근데 약간의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 감독님들이 만들었을 때 좀 장르가 제한되어 있다? 이런 시선들은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숫자도 많아지고 하면서 또 그런 장르의 다양성도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수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이제 컨텐츠적으로도 좀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그 방향성이, 근데 물량이 확보돼야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물량이 확보돼야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감독님이 그 부분들을 직접 장편을 연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카데미로 좀 돌아와서 이제 그 여성의 비율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그 말씀하신 학생 수도 성비가 오히려 좀 여성 여학생 많아졌죠. 네네. 그 체감으로도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교수진도 지금 두 분이 이제 수업을 하고 계시지만 교수진의 비율도 높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좀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는 이제 그 성비가 좀 뭐 50% 정도로 맞춰지거나 어떤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내는 이제 학생들도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 시장으로 나가면은 그 여성 감독들이 좀 아직은 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는데, 교수진으로서는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시는지, 학생들이랑 부딪히면서 느끼시는 체감 정도는 어떤가요? 저 학교 들어왔을 때 연출 전공이 6명이었는데 저 혼자 여자였고, 촬영 전공에는 한 분도 안 계셨고, 제 위키수에는 한 분도 없었어요, 여자 연출 전공이.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성비가 뒤집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학교를 다닌 지 딱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상업 현장에 나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봉을 하기까지의 어떤 시간적 그 딜레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미 대학에서는 사실 성비가 맞춰준 지가 조금 더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아카데미나 영상원 같은 전문 영화 기관들에서 이 수치가 이렇게 된 거 자체는,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점점 변해왔으니까, 제가 10년 전에 다녔고, 그게 현장으로까지 전이된 데까지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게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교수? 선생? 강사? 네. 네. 강사로서 이제 그 학생들과 이제 얘기해보면서 뭐 같이 이야기를 써보면서 느끼는 건, 사실 개개별의 캐릭터가 있는 거지, 뭐 남성이건 여성이건 각자가 원하는 뭐 이렇게 관심사는 아이템이 다르다고 느껴지고, 요새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성이라고 해서 장르적 한계나 뭐 특정 장르에 너무 치우치거나 이렇지도 않거든요. 예,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쓰려고 하고 있고, 남성분들 중에서도 그 장르가 아니라 드라마나 조금 더 세밀한 내면 묘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꽤 많아서, 이게 뭐 어느 쪽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학생들에게 그 수업을 하시는 지금 선생님으로 다시 교육자로 돌아오시기도 하셨어요. 두 분 다 이제 그 지금 아카데미의 그 사전 제작 과정에서, 그렇죠? 네, 교수진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영화를 지금 하시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드시는 생각들,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들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이제 그 들어왔는데, 학생으로, 아카데미에서 학생으로 배우실 때와 교수로서 가르치실 때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아카데미에서 배우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 있다면 어떤 분이고 왜 그런가요? 네, 이 질문 한번 네 대답을 들으면서 아카데미의 교육 과정도 얘기를 좀 할까요? 네, 저는 한 6년 전쯤에 다녔는데, 2015년도에 네. 아카데미 다녔는데, 교육 과정이 확실히 좀 집약적인 부분이 있어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만약에 저처럼 좀 약간 목마름이 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제 정말 제일 큰 메리트인 영화를 찍을 수 있게 제작비를 준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즐겁게 충분히 즐겁게 다니실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사할 때랑 학생일 때 가장 다른 점은 내가 누군가한테 답답함을 주느냐, 내가 답답함을 느끼느냐 그 차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제가 그때 겪었던 교수님들처럼 굴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사실 한 분만 꼽으면 다른 분들 좀 서운해하실 것 같긴 한데 네. 박권수 교수님이 지금 아카데미 아직 계시기 때문에 박권수 교수님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약간 수상한 것 같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 사실 제가 그 아카데미 다닐 때 엄청 그 꼴등 그냥 꼴등 중에 꼴등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놓고 야 너 같은 건 영화 찍으면 안 돼. 뭐 너는 뭐 절대 영화 못할 거야. 너는 뭐 나가서 뭐 영화 할 생각도 하지만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강하게 얘기해서 좀 이렇게 강하게 키워서 현장에 나갔을 때 덜 상처받게 한다라는 조금 어떤 묘한 어떤 그런 교육 방법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 그때 이제 제가 단편 찍고 정말 많이 욕을 많이 듣고 있을 때 박헌수 교수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수야 나는 네가 이제까지 쓴 글을 봤을 때 너는 단편보다는 장편을 잘 쓸 타입이야. 장편 글에 훨씬 잘 맞는 타입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게 제 영화 인생에서 되게 큰 그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장편을 쓸 때 그 얘기도 제일 많이 생각 떠올리면서 썼었고 그렇게 조금 더 긍정할 수 있게 됐고 저 자신을. 그래서 박권수 교수님이 사실 이 자리에 추천해 주셨다고 해서 감사하게 온 것도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박권수 선생님 저를 불러서 듣고 계시죠? 네. 너무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저한테 어떤 특별한 얘기를 해주셨다기보다는 겉으로는 굉장히 비난을 하고 구박을 하시면서 사실 뒤에서 굉장히 응원 학생들 응원을 엄청 그러니까 지지를 많이 해주신다고 해야 되나? 네. 겉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전문 용어 있잖아요. 츤데레 네, 네. 같은 네, 그런 부분이 있으셔서 그냥 뭘 해도 뭐라 했지? 뒤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네, 좋아합니다. 지금 감독님께서 이제 멘토링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화법을 구사하시면서 학생들을 대하고 계신가요? 아 근데 제가 그 성격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나쁜 소리를 약간 이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기다리는데 무슨 TMI 테스트도 아니고 어떤 성격으로 네, 네. 근데 진짜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그 박헌수 교수님이 저를 부를 때 그냥 저 역할을 정해주셨어요. 너는 당근을 해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구박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그냥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주면 된다라는 이런 역할을 아예 정해주셔가지고 그 역할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수래 감독님도 지금 그 멘토링 그 지침 스스로에 네. 이렇게 될까 제가 채찍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이렇게 제가 말이 진짜 많고 제가 말하면서 남의 기운을 좀 빨아먹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링 같은 거 1대1 멘토링 같은 거 해도 이렇게 거의 한 시간 동안 저만 떠는데 애들이 지쳐서 나가고 저는 되게 쌩쌩해져가지고 예, 그래서 항상 학생이 저한테 에너지가 진짜 엄청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그냥 제가 학생들한테 말하면서 저 스스로 초심도 되찾고 제 글에 좀 반영도 하고 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지영 감독님은 부산에서 영화를 찍으시면서 부산이 가진 매력 같은 걸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부산 배경을 작품을 기획을 하거나 로케이션 촬영을 고민하는 감독님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요? 그리고 조수래 감독님은 부산을 배경으로 혹은 로케이션으로 찍고 싶은 작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여기 이렇게 매주 내려온 게 올해 중순 한 6월 정도부터여서 그 전에는 이제 영화제가 있다고 하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내려와서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막
장소들을 디테일하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약간 마음에 남는 그 지역이 하나 있는데, 제가 스무 살 때 친구가 부산 친구여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영도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애들이 다 같이 걔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영도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흔들려가지고 엄청 무서웠는데, 그때 태풍이 와서 그 친구 집에서도 막 창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되게 인상적인 시간이 있어서, 예, 계속 뭔가 한번 한다면 영도에서 한번 뭔가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저도 태풍 관련 얘기인데, 제가 부산이 처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인모들이랑 밤기차를 타고 부산을 놀러 왔는데, 타지인들이 생각하는 해운대와 부산인들이 생각하는 해운대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타지인들은 부산 가면 무조건 해운대를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밤기차를 타고 오는 동안 여기에 폭풍, 그러니까 해일주의보랑 태풍주의보가 온 걸 모르고, 이제 이모들이랑 같이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해운대로 달려간 거죠. 근데 해운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아무도 없지?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를 싫어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이제 저는 어렸으니까 너무 행복한 기분에 뛰어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제 키보다 높은 파도가 저를 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밀물에 계속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모 세 명이서 한 명은 제 머리끄댕이 잡고, 한 명은 제 다리 잡고, 한 명은 팔을 잡고, 이모들 뭐 이렇게 소지품이랑 다 떠내려가고 저만 건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사람만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시간 있다가 이제 해일주의보가 좀 가시고 나서 놀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밖으로. 근데 아무도 부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이 노는 사람들이 다 타지에서 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우리는 부산에 왔으니까 부산 사람도 보고 할 줄 알았는데 왜 부산 사람이 없을까 하고, 이제 나중에 나이를 먹고 부산 친구들도 생기고 이제 부산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를 거의 약간 쓰레기물 취급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네. 부산 사람이 생각하는 해운대와 타지 사람이 생각하는 해운대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그 재미가 되게 있어서, 만약에 나중에 뭐 찍는다면 그런 어떤 시각 차이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걸 좀 찍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와, 이거 장면인데요, 거의 영화의 한 장면. 버라이어티 하시네요. 물 흐르듯이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말할 때 살짝 양념을 조금 친 걸 수도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데요. 살짝 친 걸 수도 있습니다. 영화 아카데미 다니시면서 그런 경험을 공유해 주셨는데, 두 분께 그래도 강점을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제 그 수업을 또 받기도 했었고, 지금은 또 이제 그 멘토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강점 어떤 게 있는지 한 가지만 저도 키워드로 드릴까요? 우선 돈을 대줍니다. 아, 세네요. 네. 이렇게 저 너무 세. 아, 하나만. 돈도 대주고요. 그리고 그 어쨌든 현장에서 있는 그 강사진이 뭐 교수님들도 옛날에 당연히 다 현장을 뛰셨던 분들이고, 지금도 현장을 뛰시는 분들이고, 강사진들도 어쨌든 현장을 뛰는 사람들이라는 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돈도 대주고 강사진도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많고, 근데 제가 실제로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영화과를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 실제로 정원이 많지가 않고, 진짜 많아봤자 12명이고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또 과정이 좀 힘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같이 있게 돼요. 거의 뭐 특히나 부산 내려온 다음에는 같이 생활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바로 옆에서 자기 동기들이 작업하는 거를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같이 동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이 하는 작업을 옆에서,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영화 연출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연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들었어요. 왜냐면 혼자 준비를 하시면은 굉장히 이 고민에 많이 쌓인대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제 그 동료들이 필요하다. 나의 어떤 작품 고민도 나누고, 실질적으로 이제 영화 연출할 때 같이 좀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그 필요성.
영화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좀 외로운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한 편이 완성되기까지. 근데 아카데미가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 그 고민 때문에 아카데미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안주영 감독님이 역시 장점을 잘 짚어주셨다. 두 분의 동의를 얻어서 아카데미는 참 좋은 곳이라는 것을, 네, 그 영화인들에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네, 좀 마무리를 슬슬 해볼게요. 아마 다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그 차기작, 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먼저 안주영 감독님께 좀 여쭤볼까요? 근데 항상 차기작으로 약간 피가 많이 나오는 영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었는데 요즘 어떻게 피 많이 모으셨는지. 이게 장르 영화, 약간 판타지가 섞인 그런 장르 영화를 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작업하면서 아이템을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네, 지금은 저도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어서. 네. 근데 어쨌든 드라마든 영화든 그런 장르를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네, 저는 제가 끝나고도 계속 그 작업을, 그러니까 작가 활동을 계속 해가지고, 그 물 흘러가는 대로 작가 생활을 하다가, 또 찍고 싶어지는 작품이 생긴다면 그때 연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언제 연출을 하겠다, 뭐 차기작을 굳이 정해놓고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글을 계속 지금 쓰던 대로 계속 쓸 것 같고요. 예. 네, 스스로 생각하시는 강점이나 색깔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좀 영화를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뭐 피 얘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영화 연출가로서 내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대한 얘기를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욕망과 딜레마가 센 영화를 워낙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를 워낙 좋아해서요. 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쓰게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안정하고 저는 일단은 그냥 봤을 때 재밌는 영화? 네. 라는 게 좀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고, 그래서 다양한 장르에서 보여줄 것도 많은 그런 영화들이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들 두 감독님의 이제 그런 고충담들이 좀 두고두고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도 오늘 동문 토크 2회로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이런 토크가 계속 있어도 될까요? 어떠셨나요?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네. 원래 사실은 제가 여기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아카데미 출신의 감독님들이 많아서 자리가 계속 이어져서 많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비슷하게 저번이 김태훈 감독님이셨고, 사실 좋은 감독님들이 워낙 많으시고 기존 감독님들이 많으신데 신인 감독으로서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오늘 자리가 뭐 이렇게 즐거우셨다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불킥을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여튼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자리가 계속 늘어나서 뭐 아카데미 감독님들이 이제 관객이 아니라 어떤 같은 영화인들 후배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찌르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되게 좋잖아요. 안 찌르면은 그냥 킵해두고 계셨을 텐데, 오늘 이제 그 장편 만드는 고민이랑 고충 그리고 해결책도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으리라고, 전 재밌었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눈빛으로 좀 소통을 한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